자, 6명 타고 있는데 두개 정류장에 내린답니다. 일단 6명을 두 팀으로 나눠야 되잖아. 그러면 집합의 분할, 6명을 두 팀으로 나눠 봅시다. 1명, 5명 나누거나 2명, 4명 나누거나 3명, 3명으로 나누는 경우는 6시 1, 5시호는 됐고요. 그 다음에 6시 2, 얘는 6시 3에 3시 3에 나누기 2. 계산해 보면 6 더하기 15. 얘는 얼마인가요? 10. 자, 나누는 경우가 31가지예요. 자, 승객들 나눠놨어. 그 다음 어떡하지? 뭔 6팩이야? 3P죠. 3개 정류소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내려주면 되니까 답은 31 곱하기 3P2.